갑상선은 목의 앞부분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저장하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뇌와 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 생성되는데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체온을 유지합니다. 또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작동시키는 등 모든 세포가 재기능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성되지 않아 체내에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낮거나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신진대사가 저하돼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나는가 하면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 추위를 타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피로감이 나타나는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근육, 뼈, 간, 심장, 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노인들은 기억력 감퇴로 인해 치매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전체로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역할. 그래서 엔진의 성능이 잘 유지돼야지 자동차가 자기 성능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가 자동차가 2000cc 자동차가 있는데 한 1000cc짜리 자동차 엔진을 올리고 다니는 차량과 같이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뇌나 이런 데서 작용을 하게 되면 뇌질환에 걸릴 수 있는 인지장애라든지 치매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심장 근육이 이렇게 열심히 잘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잘 뛰지 못하니까 우리가 심부전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